나비스 식량 출신 출신들 그중에서도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다혜 씨 출전 당시 모습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제주만은 변다해. 변다해요. 네, 이다혜 씨, 미스코리아 진입에서 된 것처럼 기뻐하는데 요즘은 전라도 남원에서 주최하는 전국 춘향 선발대회가 새로운 스타의 등용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박선아에게 아주 뜨거운 호응이 있었고요. 네, 자, 이제 남원의 그 대표적인 춘향 경사에는 최고 큰 하이라이트가 춘향 국기입니다. 춘향이 선발된 사람들에서 우리가 긍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려 하면 스타들의 각양각색 대비 방법, 별의별 선발대회를 통해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딘 스타들도 있었으니 요 상큼발랄 지나치게 명랑한 아가씨 바로 춘향도 선발대회에 참가했던 박진희 씨입니다. 네, 자신의 매력을 뽐내기 위해 정말 별걸 다 하는데요. 엄마가 안아줘도 이런 선발대회도 있었습니다. 한 비타민 모델 선발대회. 그런데 여기 뒤에 낯익은 얼굴 하나 설명이십니다. 시간에서요 비디오 녹화해놓고 심은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설명입니다. 연기하고 같은 데 다닌 경우는 없고요. 저는 없어요. 앞으로 전성 모델로서 송혜교 씨도 모범 모델 출신이라는 건 이미 유명하죠. 저는 이렇게 하니 너무 기쁘고요. 지금까지 엄마가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되게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정말 저 지금 너무 떨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요즘 그야말로 뜬다 하는 주목받는 스타 4인방의 데뷔 쇼를 과거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과거 2004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여긴 대체 어딜까요? 사람들이 보면 대학생들 MT온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 수업일 같기도 한 곳. 특별히 1박 2일 합숙까지 하면서 진행됐던 영화 여고괴담 오디션 현장입니다. 자, 누군지 딱 아시겠죠? 한효주 씨. 여기 김옥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안 주시나요? 자, 그런가 하면 연기 테스트를 받고 있는 서지혜 씨도 보이고요. 이건 또 누구죠? 정유미 씨. 보는 부분이 쉽지가 않네. 굉장히 예쁘세요. 아, 아쉬워요. 잘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냥 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던 차에 1차, 2차 통과되고 3차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차세대 스타 4인방은 영화 합숙 오디션 동기. 그렇다면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과거 스타들의 데뷔 방법은 대부분이 방송사 공채. 그런데 합격은 반을 구멍 통과하기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3년 시험을요. S방송국은 서류에서 한번 붙고 심의에서 한번 떨어지고 개그맨 시험 한번 떨어지고 K방송국은 탤런트 시험 한번 N방송국은 탤런트 시험 한번 개그맨 시험 2번 저희 때는 굉장히 치열했죠.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만큼 어려운 관문이다 보니 시험에 임한 스타들의 모습도 정말 진지합니다. 923번 정준호입니다. 3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일생을 잊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 지금은 톱스타가 된 정준호 씨에게도 이렇게 도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외모와 분위기는 지금과 그대로인 최성도 씨도 방송도 공채 시험 출신입니다. 운동했었습니다. 검도 했었고요. 농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좀 했었습니다. 이때의 느끼하고도 진지한 매력에 결국 합격! 자, 그런가 하면 지난 98년 공채시험 연기 테스트를 앞두고 떨고 있는 이 사람 다름 아닌 김준혁 씨였는데요. 공채시험 이런 풍경 보고 있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는 열정. 그런가 하면 숨막히는 카리스마의 주인공 김명민 씨도 10여 년 전에는 사랑해! 이랬습니다. 사랑해!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합격이 되자 신인 탤런트 합숙훈련 내내 정말 신이 난 모습의 김명민 씨를 볼 수 있는데요. 총원 3명, 현전 3명, 사범목 바로 하나, 둘, 바로끝, 둘, 바로끝. 일단 탤런트 시험 통과한 후에도 거쳐가는 과정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나, 스매시! 둘, 아, 그래도 김명민 씨 마냥 좋아하는 모습 잠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난하는 게 아닌가 봐요. 또 하자면
그런가 하면 개그맨의 공채 시험에는 요즘 말로 구류 혹은 기본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남한테 맞고 나왔나? 맞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결혼을 안 해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결혼을 해서 좀 맞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대답이라고 하군요. 광고분들 중에서 인상적인 광고분들이 뭐가 되는 누가 이 여자를 부모가게 둘째 아들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여자한테 둘째 아들로? 정말로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게을러지고 아태해지고 그럴 때면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보면 웃을 준비나 돼 있지 라는 생각 들면 많이 마음 다잡게 돼요. 스타들의 각양각색 데뷔기 데뷔를 위해 실패를 무릅쓰고 학습도 하고 수고도 이겨냈던 그들 이런 도전이 있었기에 스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달인 차승원이 가슴으로 우는 아버지로 천하나사 만만세 루더칸이 23kg를 감량해서 아들로 영화 아들에서 두 배우가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아버지와 어떤 아들의 이야기일까요? 영화 아들의 제작 보고의 현장 아버지 역할을 맡아서인지 차승원 씨 복장부터가 달라졌습니다. 15년 만에 아들을 만나서 어색하고 낯설고 강도 살인입니다. 영화 아들은 15년 동안 가슴으로만 불렀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단 하루의 휴가를 받은 무기수와 그 아버지의 하루를 함께하는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눈이 무섭게 생겼어요. 저 15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뭐 따로 준비하신 거?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아들을 15년 만에 만난다. 과연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요즘 아이들의 세대... 그래서 직접 영화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꼭 가야 할 곳 바로 목욕탕. 두 배우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물속에서 눈을 뜨고 연기해야 했는데요. 네, 끝! 살짝 웃어도 돼? 어? 걸고. 들어가면? 어?